그동안 수많은 게임들을 플레이해왔지만 게임할머 그 자체 실력이 항상 형편없었던 저 휴지. 하지만 이번엔 그도 고수가 될 수 있는 인생 게임을 찾았습니다. 코가슴바루로 존만 게임. 시작부터 예 이름이 조금 많이 거시기 하기는 한데 장안의 화제 게임 운빨 존만 게임인데요. 이거 뭐 게임 제목이 이러니까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. 어쨌든 80라운드까지가 최고 끝판왕이었는데 제가 요거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깨버렸잖아요. 바로 요 랜슬롯, 머니건, 금고 단 요 세 개만 있으면은 누구나 바로 80라운드 끝판까지 깰 수 있는 그리고 바로 핵고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임이었다고요. 거기다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까지 진행돼가지고 너무 설레요. 새로운 유닛까지 막 나왔는데 패치노트 한번 볼게요. 오! 기다렸던 새로운 스테이지 하드모드까지 나왔고요. 신규 유닛들 그렇지 좋지. 밸런스 패치 랜슬롯? 불기능 스킬의 간격이 증가된 너프? 코인 최대 코인량 300 머니건 공격력 0.7%에서 0.1%? 안돼! 아 이게 사실 누가 버스를 태워주면은 80라운드까지도 조금만 하면은 좀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밸런스 패치를 했네요. 이거 너프가 많이 됐어요. 아 이 게임에서 또 골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골드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너프 때려버렸네요. 야 이거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80라운드 깨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? 이거 원래 밥 먹듯이 깼거든요? 80라운드까지 진짜 몇십 번 깬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 유닛들 또 나왔는데 요거 한번 바로 현질 해봐야지 뽑아볼게요. 새로운 신화들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. 오호! 배트맨! 좋아 베인까지 빠밤! 원래는 이 랜슬롯만 좀 잘 나와주면은 얘가 알아서 캐리하는 느낌이었거든요? 그게 이제 안 되는 것 같더라고? 잠깐만 이거 베인 생김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베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? 이름이 베인이길래 설마 했는데 진짜 그냥 그 베인이네? 영웅을 이동시키면은 공격력 3000% 피해 증가? 이거 스킬 구성도 그 롤이랑 똑같은데? 금화살 3번 공격할 때마다 5000 물리 피해 거기 궁극기 야 이거 캐릭 컨셉 스킬도 완전 똑같네. 거기에 배트맨 배트를 강화합니다. 아 무기가 세지는 거 개념인가 본데 야 여기서도 도박을 해야 되는 거야? 와 근데 실패하면 무기가 파괴된대. 이 게임이 중요한 게 6레벨부터 스킬 새로운 스킬이 해금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다 6레벨이거든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좀 많이 모아놨습니다. 바로 업글 4렙 5렙 6렙까지 아 일단 오늘 하드모드가 업데이트가 되기는 했지만 운팔 존만 게임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다른 분이랑 실제로 협동을 해가지고 이 몬스터들을 잡아내야 되는 그런 디펜스 게임인데 자 기본적인 전략이 있거든요. 또 이거 몬스터가 105마리가 다 차면 끝나는 건데 90마리가 넘어가면은 순간적으로 돈을 좀 많이 줍니다. 퀘스트 개념이거든요. 90마리까지 일단 유닛을 안 뽑고 버텨야 돼. 그리고 이 산적이 코인을 좀 많이 뺏어가 주는데 아 이게 또 산적이 너프 먹었어요. 원래 한번 할 때마다 코인을 10개씩 훔쳐가니까 얘 산적 있으면은 좀 자원 수급이 잘 됐었거든요. 자 사냥 퀘스트를 하게 되면 저렇게 골렘이 나오죠. 얘를 이제 잡게 되면은 이 초록색 도박을 할 수 있는 행운석이란 걸 지급받게 됩니다. 자 여기서 뽑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전설 뽑기는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. 아 일단은 가볍게 영웅 보라색 영웅 등급 한번 판을 도박을 해볼 건데 실패. 야 그럼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. 잠깐만 이거 좀 깰 수 있나? 자 때려 열심히 때려. 잠깐만 어이 이거 못 깨는 건 아니지? 그렇지. 아이씨 뭔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많이? 진짜? 10라운드부터 이렇게 힘든 거 맞아? 자 확률 이제 저는 소환 확률이라는 거 올릴 거예요. 이게 한번 올릴 때마다 소환 확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. 최대한 저의 운빨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빌드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뽑아주고 자 보라색이 영웅 등급인데 초반에 영웅 등급 정도 나와주면 나쁘지 않습니다. 되게 괜찮아요. 와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죽냐? 내가 알던 느낌이 아닌데 이거? 자 도박을 좀 해줘야겠어요. 전설 등급 하나만 떠주면은 초반에 많이 좋은데
와 이게 한 번에 두 개씩 되는데 이게 실패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사실. 강화로 해주고 자 지금 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닛들이 많아요. 요거랑 똑같은 유닛을 지금 영웅들을 예, 들고 있어야 조합이 가능한데 신화로 잘 안 나오는데요? 미치겠네. 영웅! 영웅! 오케이! 자, 이 사냥꾼 좀 중요합니다. 랜슬롯, 우리 편분이 뽑은 이 랜슬롯. 얘를 뽑기 위한 또 재료거든요, 중요한. 야, 이거 초반에 랜슬롯 나왔네? 좀 할만 하겠는데? 아, 이번 전설 유닛 엄청 잘 나왔다. 이게 노란색의 전설 유닛인데, 강력한 신화 유닛은 이 전설 등급을 좀 필요로 해요. 거다? 어, 조합 가능 떴다. 어, 저도 이제 신화 하나 만들 수 있어요. 이 양법사 바로 뽑아줍니다. 지금 신화 등급 보시면 저 파란색 보이죠? 저게 만화인데, 만화가 찰 때마다 스킬을 쓰거든요? 유닛의 고유 스킬이 나가는데, 그 만화를 좀 빨리 채울 수 있는 유닛입니다. 네, 그런 영웅이에요. 아주 좋습니다. 아, 근데 나 새로운 거 좀 뽑아보고 싶은데. 오케이! 나도 전설 떴어! 이러면은, 배트맨! 제가 요번에 새로 뽑은 배트맨 이거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? 나무 영웅만 뽑으면 돼요. 나무. 나무. 나무!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협동 게임이기 때문에, 이 몬스터들이 이 가운데 모여서 같이 때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. 얘가 보면은 이제 기절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요쯤에다 배치를 해두면은 유닛들이 아주 예쁘게 모일 때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영웅으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게임이. 저도 어제 슬슬 템포를 올려볼게요. 오케이 나무 나왔어. 그러면 바로 요번 신규 유닛이죠. 배트맨 등장합니다. 컴온요. 와우! 배트를 강화를 한대요. 강화 도전하는 게 있네. 100% 확률. 거기에다가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. 저기요. 이거 우리 때려야 돼.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. 똑같은 유닛이 이제 세 개가 있으면은 합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 등급의 영웅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. 요렇게 말이죠. 자, 제가 뽑은 워머신. 얘는 또 아이언 미야옹 새로운 신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얘는 또 아이언 양이로 진화가 가능합니다. 핵구석 10개를 써가지고요. 그러면은 근접에서 막 레이저빔 나가고 정신 나가거든요. 아주 강력해집니다. 배트맨 강화해봐. 오! 1강화 성공! 데미지가 19,000? 성공했더니 오케이 98% 2만 됐고요. 25,000? 4강 성공! 5강! 이거 약간 RPG! 무기 강화하는 느낌이네. 7강 8강 9강 오 70% 확률. 10강까지 성공. 70%도 계속 할만한 거 아니야? 야, 데미지가 원래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67,000까지 핵 상승. 어 근데 안 깨지네? 원래 깨진다고 되지 않았어? 파괴가 안 됐는데? 13강 와 데미지가 13만까지 올라갔어요. 이마 우리 여기서 때려야 돼요. 란슬롯 뒤로 데리고 와요. 어 줄줄 샌다. 안돼! 목이 깨졌어! 이게 무슨! 와 이거 진짜 도박이네.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럼 한 11강? 어? 와! 돈 다 어디 갔어? 나 망했는데요 이러면은? 아 한 10강 정도에서 멈춰야 되나 보네 그러면은. 데미지가 13만에서 6만까지 또 떨어졌어. 큰일 났네. 베인을 뽑고 싶은데 베인은 뭐야 재료가. 아 전설 유닛 저거 필요하네. 와 어렵다. 원래 진짜 80라운드까지 쉬웠거든요. 한 번 더 해, 60%? 오케이. 어, 안 깨졌어, 다행이야. 자, 여기까지 갑시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돈 다 잃으면 답 없거든요. 어, 나왔다! 베인! 컴온! 자, 얘 데미지가 보면은 58,000인데, 세 번째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이동을 시켜야 데미지가 세진다고 했습니다. 대굴? 대굴? 데미지 세진 거 맞아, 이거? 잠깐만 이거 못 깨냐? 오케이. 야. 야 쉽지 않네 이거 일반도 이제. 오케이 저는 란슬롯 뽑아줄게요. 뭐 란슬롯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? 어? 뭐야? 데미지 35만 뭔데? 이 궁극기인데 10초 동안 400%가 늘어난대요 데미지가. 오케이 오케이. 아 야 이거 데미지가 세긴 세네 그럼 얘가. 란슬롯 이리로 오고 배트맨도 이거 일로 오고. 와 근데 이거 유닛이 너무 센다. 아 게임이 이거 너무 어려워졌는데?
야 이거 내가 고수라고 생각했던 거 완전 착각이었구나. 다시 뉴비로 돌아간 느낌입니다. 이거 란술로 빨이어서 그동안. 그러면은 이거 어려움 난이도 하드 모드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 뭐야, 던전 실패하면 죽는다고? 야 이게 던전 시스템이 생겼네. 어려움은 그러니까 던전을 이거 클리어 못하면 또 게임이 끝난다는 거 아니야? 잠깐만 보스가 있는데 다섯 마리 깨야 된다는 거 보니까 다섯 마리나 다 잡아야 돼? 15분 내에? 와 이거 어려운데? 와 산적 안 나왔.. 어 뭐야 3웨이브 레전드. 오케이 영웅이 나왔어. 자 그러면은 이 전설 하나 먹으면 또 배인각 보이죠 살살? 던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지. 잠깐만 산적을 여기다 어떻게 보내는 거야? 그러면은 여기서 산적이 계속 때리면은 돈을 벌 것 같거든요? 영웅 유닛 하나 더. 나이스! 바로 조합 가능한데 이거 뭐야, 사실 이 블로브는 좀 악명이 높아요. 쓰레기 신화로 좀 악명이 높은데 영웅 도박도 좀 해주면서 도박. 베인 컴온요. 자 이렇게 굴리면은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돼 있었거든요. 데미지 떳떳떳.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게임인가 이게? 얘 컨셉이 진짜 그 롤 베인이랑 완전 똑같아요. 궁극기도 세지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때면 애들 좀 잘 빨리 잡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잠깐만 이거 지금 던전 좀 보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얘 일단 보낼게요. 얘 던전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양보사 뽑아주고 스턴만 조금 잘해주면은 지금 란솔로 나와가지고 잡을만 할 것 같았는데요. 너 일단 나와봐. 잠깐 얘 지금 보스 잡아야 돼. 두이 오! 방금 보스 잡는 속도 뭐야? 어? 기분 탓인가? 겁나 셌던 것 같은데? 자 던전 보내주고요 다시. 빨리 잡아야 돼.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어 벌써. 근데 또 몬스터가 많네? 야 템포 올려. 와 이거 정신없네 하드모드. 어 유닛 또 찬다. 템포 올려 제발. 제발! 와! 아. 야, 잠깐만, 이제 일반, 하드도 깰려면 일반 유닛들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는데, 버틸려면. 진짜 현질 많이 하신 분들이나 초고수분들이어야 조금 많이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? 이것도 몇 라운드까지 있는 거야? 와 얘도 80라운드까지가 있네. 와 이거는 80라운드 깨기 진짜 어렵겠다. 그래도 도전하는 맛 있네요 또 역시. 다음번에 좀 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휴바.